채널 성장을 위한 방법. 첫 번째, 채널 아트.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 채널 아트는 대문, 대문은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널 배너가 그냥 대충 해놨다면 구독으로 이어지 못하고 지나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채널 아트 꼭 하시고요. 같은 콘텐츠 채널 꼭 방문해 주시고, 그냥 방문만 하지 마시고, 좋은 내용이면 공감도 해 주시고요. 왜? 그 방문 채널은 또 압니다. 자주 또 댓글 달아주시면 그 댓글 단 사람들을 기억을 합니다. 꼭 댓글 다는 거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썸네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폼은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합니다. 저희가 글보다도 먼저 인식하는 게 이 썸네일이거든요. 썸네일에 얼굴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썸네일에 이미지와 글을 포함을 하거든요. 왜 제가 썸네일을 얘기하냐면, 열심히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었어. 그런데 대충 만드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빨리 올려. 그리고 시청자들이 빨리 반응을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림에다가 제목을 집어넣고 딱 올려놓고 합니다. 동영상 정보 채널 롱폼을 올리는 분들은 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썸네일을 먼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즉, 대본을 썼으면 대본으로 써놓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본에 있는 주제에 맞춰서 썸네일을 먼저 기획을 하신 다음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대형 그런 기획사 같은 데는 썸네일을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어느 정도 좀 채널을 운영하신 분이라면은 한 달에서 많게는 3개월 안에 계속해서 바꿔줍니다. 썸네일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롱폼은 썸네일을 통해서 클릭해서 조회율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썸네일 만드는 거는 중요한데, 영상을 만든 후에 썸네일을 대충 만들 수 있는,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채널 운영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실수들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나는 구독자 늘어야지.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안 했었습니다. 300명 전까지. 왜 그럴까요? 왜 가족에게 알리면 안 될까요? 요거는 약간 알고리즘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영상을 올리면은 이 알고리즘, 그때의 알고리즘은 구글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사람들에게 피드를 합니다. 내 영상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올립니다. 올려놓고 그분이 내 영상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3명씩, 10명씩 넓혀 나갑니다. 넓혀 나가는데, 자, 내 가족 10명에게 내 채널을 구독해줘. 그러면 내 영상을 올렸을 때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구독자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내 가족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보지도 않을 뿐더러, 보더라도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가족, 첫 번째가 가족입니다. 뭐 100명 안에 있는 사람이 하지 말지만, 저는 최소한 300명 정도는 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내 채널을 진짜 봐줄 수 있는 사람들, 유튜버를 많이 보는 사람, 꼭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만, 나머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 채널을 바로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죠. 막구독. 막구독 하면 빨리빨리 는다더라.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는, 500명도 안 되는 채널 찾아가지고 막구독해서 댓글 달아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해주고 올려주고 하면은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내 채널 보기도 바쁜데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막구독하는 그런 부분들, 그럴 시간에 내 시청자가 무엇을 좋아할지 그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대본을 많이 쓸지, 어떻게 하면 재미를 줄지, 그런 부분을 차라리 생각하시고, 또한 내 채널 정체성이 만든 쪽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분석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올리는 거. 이렇게 되면은 흔히 결이 흐트러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커피 채널인데, 커피 채널에서 갑자기 뜬구름 잡기 꽃꽂이를 좋아한다거나, 또한 등산을 간다거나, 자기 뭐 브이로그를 또 올린다거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물론 이제 여행도 갈 수 있지만 여행을 간다거나, 알고리즘은, 구글 알고리즘은 제목과 썸네일과 내 영상을 모든 걸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커진단 같은 채널은 커피 로스팅 채널이구나 합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에게 내 영상을 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넣었다가 저것도 했다 하면은 알고리즘 헷갈려 버리겠죠. 그리고 이 시청자에게, 저 시청자에게 뿌리고 하면은 결국은 내 영상은, 채널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내 채널의 정체성에 맞는, 주제에 맞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정체성도 맞고요. 콘텐츠 결국은 뭐냐, 지금은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1인 방송, 거기에는 내가 편집도 해야 되고, 또한 내가
채널의 얼굴을 보이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엔 채널의 얼굴을 보이기가 너무 쑥스러웠습니다. 보이지 않았고요. 꼭 얼굴이나 자기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져야 됩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커진담 하면은 잘 모르니까 커피에 진심을 담는다. 저 사람은 커피의 찐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는 커피의 진심이다. 그럼 저 사람이 말하는 정보는 상당한 가치가 있을 거야. 비록 하루에 한 명 정도 구독자가 늘겠지만 그 구독자는 영원히 저희 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팬들이 쌓이면 나중에 쇼핑 채널 운영할 때 왜 커피 로스터기 같은 경우 최소 단가가 어느 정도 쓸만한 게 1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 1억 가까이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머신 장비만 해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포트만 해도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커피가 상당히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좀 돈도 많더라고요. 그런 구독자가 1000명만 딱 모아놓으면 내가 올리는 쇼핑에 영향이 미칠 겁니다. 즉 자기가 브랜드가 돼 있으면 이런 쇼핑하는데 나중에 수익화로 전환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의 내 브랜딩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시고요. 정체성도 가지시고 그리고 대본을 쓰실 때 꼭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집어넣으시고 이대로 끝나면 너무 서운하죠. 37만 채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서 저는 마치고 다음에 이제 방조직인님 하실 거고요. 자, 37만 뮤지컬 캐츠 AI의 채널입니다. 이 중에서 669만 와이드 지금 58만이고 100개만 해도 9,787개나 달렸다. 제가 이 영상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분석을 하다 보니 AI로 좀 재미난 부분도 있지만 정보성보다는 감동 주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합쳐졌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이미지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뜬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든다면 여기 이런 거 같은 경우 저는 막 생명을 왜 뛰어들죠? 맞죠? 근데 맞는데 제가 보기로는 사건만 주시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그 희한한 건 지금 이 두 가지 영상이 남과 여의 비율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분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석을 해서 내가 뜬 이런 조회수가 많은 영상 그 영상을 토대로 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 간다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상당한 발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채널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이 채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정말 영상도 짧습니다. 자, 1억이 넘네요. 그래서 요 쇼츠에 요런 부분들을 좀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타겟팅 설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나 1억 갈 수가 있어 이런 착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 한번 볼까요? 요런 채널 요 부분도 좋아요가 이 정도면 조회수 1억이 넘는 요런 것도 한번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이거는 감동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요리 채널인데 혹시 요리 채널을 운영하신다면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고양이 채널인데 재미난 게 특별한 거죠. 이런 채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동을 주면 채널이 떡상하기 좋은데 여기에 좀 성장 300만, 500만, 1000만을 한 채널 성장한 채널의 공통점을 봤더니 한 가지의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리 채널도 그렇고 뭐냐면 음악입니다. 아 여기에서 그 사운드도 있지만 대부분이 음악을 놓고 한 채널이 많은데 이 음악이 들어갔을 때 받는 감동 거기에는 물론 이제 소리도 될 수 있지만 그 음악을 얼마나 잘 넣느냐에 따라서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롱폼 같은 경우는 저작권 때문에 좀 내 영상에 음악 넣기가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쇼츠는 음악을 무료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음악에 맞는 영상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그 영상은 성장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고양이 채널도 그 음악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을 수가 있지, 음악이 빠진다면 조회수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 쇼츠를 운영하실 분도 많으실 텐데 쇼츠에 음악을 정할 때 그 대본을 짰으면은 그 음악을 정하는 부분을 좀 신중히 위해서 하신다면 굉장히 조회수가 많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쇼츠 영상을 보여드렸고 이 중에서 나와 맞는 유사한 채널들을 보시고 영상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계속 벤치마킹 하시고 똑같이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나만의 콘텐츠로 바꿔서 그런 부분을 만드신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앞으로 3개월, 6개월 아니 1년 후에 과연 나는 얼마의 구독자가 되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만, 2만, 5만, 10만의 그런 구독자를 가신 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거나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네, 말씀하십시오. 쇼츠 채널을 만들 때 쇼츠 영상은 음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폼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걸릴 수 있지만 쇼츠는 조회를 하면은 많은 음악들이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스노 AI 그런 대본 그런 부분을 맞춰서 노래 만드신 거예요. 스노 AI를 할 때는 이제 그런 가지 사이트를 보면서 계속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새롭게 바꿔줄 더블 유드레스룸의 피트에이 패트 드레스 커버 디스커버의 온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피트에이 패트 5가지 향기로 두근두근 설레이는 일상을 만들어요. 각각 20ml 용량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 딱 좋아요. 순수한 화이트 릴리, 달콤한 피치 블루썸, 세련된 시크 앰버, 상쾌한 화이트 소, 상큼한 에이프릴 코트, 피트에이 패트는 90% 한국어 선택과 같아요. 안녁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혁신적인 하이피 선크림입니다. 하이피 선크림은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자랑합니다. 공기자 짜성이 흐르는 위에 보호막 자외선을 반사시켜 차단하는데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200가지로 재생 기능도 제공하여 하루 종일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해줍니다. 51%의 수분 에센스가 함유되어 과거에는 이 제품을 하려면 제품을 리뷰를 받아서 사진 체크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 가지고 이제 피부 저작을 테스트를 완료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진크 아이어 이름 아데미스 등의 성분 피부를 보호하고 개선해줍니다. 아래에서도 완전 빨라지고 AI로 재생이 빨리되면 하루에 10분씩 올리게 되면 진단이 3,000개 영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유튜브 쇼핑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반가워 잘 잔잔하게 만들어 어제는 피곤해서 잠을 아까 그 채널하고 이제 연계시키려고 하셔서 그쪽이 모르는 그럴 줄 알고 준비해 조만간에 아마 쇼핑 관련된 거에서 바로 이어지면 질이 떨어진다면 잘 들어봐 제주 100% 감태 추출물이 전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감태 추출물은 국내 최초로 식약청의 개별 인정을 받은 성분으로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리얼슬립은 제주 100% 일관 청소에 정한다는 좋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보리와 대표님이 네, 그 지금 한번 그 열어서 보여드리죠. 국가를 보고 싶다 그러셨어요. 아, 국가를요? 대표님이 어느 정도까지 테스트 하시냐면요. 트래픽이 많아지니까 내가 이 영상을 언제 몇 시 언제 열어야 되지? 나라가 다 틀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영상마다 시청 국가가 틀리고요 어떤 고양이 모습이랬 때는 미국 쪽이 많이 보기도 하고 인도가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좀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분석을 좀 되게 많이 합니다 분석을 많이 하고요 이 중에서 이렇게 지금 제목에다가 이 나라들을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이유는 이제 보통 영어가 있고 그리고 영국 영어가 있고 미국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좀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그냥 영어를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영어로 보려고 하면 영어로 하는 거지만 그 나라 영어로 나라를 집어넣으면 그 나라를 해서 처음에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는 못했지만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놓고 테스트를 했을 때 점점 그 나라에 피드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그냥 확장이 시켜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나는 영어니까 영어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여기 약간 이제 북유럽 쪽은 좀 아닌데 특히 이제 남아메리카 쪽과 동남아 쪽에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쇼츠를 올리다 보면 약간 시간대별이 있는데 제가 올렸을 때
그냥 단순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서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시간대를 그 시간대를 분석한 다음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올리니까 확실히 영상 조회수는 늘어나고요.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조회수에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최근 인도 트래픽이 상당히 많아져갖고요. 인도로 많이 가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지금 이건 전체 데이터고요. 영상마다 데이터 보시면 나라가 다 또 배열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내가 나라권을 가고 싶으면 그 영상에 맞는 길로 가시면 그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배가 해외여행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뱃머리로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도 한국 콘텐츠 올리셨는데 해외가 동남아가 많이 열린 분들이 그것 때문에 수익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데 그걸 미국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내 영상 중에 미국의 분포도가 많은 영상 위주의 편집으로 가야 돼요. 쪽으로 편집하면 저절로 갑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위주로 자꾸 추천을 해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들을 꼭 보셔야 돼요. 각 나라 이 많은 나라를 도대체 이 나라에서 다 보는데 쇼츠를 몇 시에 올려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영상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제가 목표를 그런 방향을 잡았고요. 일단 그 영어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가 전 세계인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으로 저는 이제 언어를 집어넣기 말을 집어넣기보다 그런 이미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삼아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처음 이제 국가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미국만 한 게 아니라 그 영어권과 그 외에도 이제 자막. 저는 자막을 넣지 않고 제목 쪽, 제목까지만. 중간에 이제 글은 없으니까, 언어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목을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만들어서 그걸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나라의 제목을 보고 이거를 또 클릭을 하죠. 처음에 미국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이런 알고리즘은 그냥 컴퓨터 시스템이라 내가 음성도 안 나오고 할 경우에는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얘를 영상이 하나 올라왔다고 전 세계를 한 번에 열어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글로벌로 갈 생각이었어요. 미국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언어를 영어로 해놓으면 영어권부터 열어줘. 한국어로 해놓고 대한민국으로 해놓으면 한국부터 열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스타트를 해외로 끊으려고 영어권부터 열어주니까 영어로 돼 있는 나라 나라들을 쭉 열어줘서 아 이게 맞구나 해서 전 세계로 더 번지는 게 유리한.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수익 창출 됐을 때 미국으로 계속 돼 있으면 YPP 수익 창출 됐을 때 애드센스 받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세법이 틀려서 수익 창출 될 때쯤 국적을 한국으로 바꿔야 돼. 네. 그 지금 그 쇼츠 가지고 지금 쇼핑 만드시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이 좀 잘 짜여지면 이쪽 관련된 걸 배우시면 후에는 쇼핑 쇼츠 만드시는 걸 여러 채널 만들어서 막 올려줘도 될 거예요. 쇼핑 쪽 나중에 손대실 때도 카테고리 방향을 딱 정해서 전문적으로 가시면 그거 있죠. 약간 우리 채널 보면 짬뽕 채널이라고 바스린, 얘기하는데 쇼핑도 짬뽕보다는 전문성 있는 건가 가전제품 전문이라든가 집에... 생필품 전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타겟을 좀 잡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쇼핑에서 수익률도 요즘 생필품 판매하는 쿠팡 코드가 잘 잘려요. 그게 왜 그러냐, 쿠팡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쿠팡이 수수료 적은 거는 5%대도 있는데 걔네가 6.7%. 로켓 배송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걔네가 높아요. 이미 사입한 것처럼 갖고.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수수료 높은 코드는 그냥 남기고 수수료 적은 코드들은 지금 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어디가 내 비즈니스 수익성이 가장 좋은지 카테고리를 초반부터 좀 잘 생각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는 그 저희 이제 차영구 기사님이 준비하셨던 거는 안에 이 여기 뭐 전기 그 로봇 청소기 같은 게 이미지인데 얘가 청소기가 이렇게 옮겨 다니게 만드는 이런 환경까지도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아까 초반에 이미 제가 뒤에 그 추가 강의할 내용을 거의 다 하셨어요. 저 기초 얘기해 드릴 건데 오늘 워낙에 잘 짜주셔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바뀌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꼭 하시면서 가시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거를 공부를 중간중간에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하셔가면서 가면 지금 소라라는 거 나오고 나면 영상 만들기 더 쉬워질 건데 그때 쇼핑은 진짜 대박일 것 같거든요. 이미지 하나만 집어넣고 명령어 주면 동영상이 생성될 거니까. 질문. 채널은 100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계정에 브랜드 계정으로 해가지고 100개 이상 만들 수 있어서 하나의 구글 계정만 있으면 그 나머지 채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말씀하십시오. 지금 쇼핑 테스트 해보는 중이에요. 쇼핑 쪽 AI, 쇼핑 상품 만드는 거, 또 커진다님 채널을 어떻게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이미지로 영상 만드는 기술이 됐죠. 카페 이쁜 풍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음악으로 카페
카페에서 듣기 좋은 음악을 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시간짜리, 6시간짜리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카페에서 틀어놓을 수 있는 음악 채널로 커진다면 아마 바뀌어서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음악 저작권이 우리 거잖아요. 영상도 뒤에 다 있죠. 그 카페에서 쓰게 되죠. 그럼 커진다면 커피 공급도 하실 수 있고 조회수 수익도 엄청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이제 그렇게 이어서 키워가려고 음악 만드는 것들 연습을 했고 그것도 명령으로 다 하니까 카페에서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음악에 대한 거 만들고 계속 만들어가는 거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까 고양이 채널을 계속 키웠으면 뭐 가봐야 좋겠어요. 동남아가 지금은 그래도 그쪽이 그 개발도상국이 많아서 점점 광고 금액이 올라갈 거라 내년쯤이면 50만이면 한 300대까지는 갈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 유튜브 쇼핑을 냈잖아요. 그 전에 미국의 쇼핑에는 한국은 쿠팡 하나만 선택이 되는데 미국엔 지금 100개 이상이 선택이 되거든요. 이 얘기는 각 나라별로 쇼핑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라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해외 트래픽 인프라를 좀 넓히면 지금 이 채널처럼 넓혀놓으면 그 나라에서 선택해서 초이스 해갖고 그 나라 쇼핑을 판매할 수 있는 시기도 올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이제 우리 상품을 대한민국 굿즈를 해외에 팔자는 걸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품을 쉽게들 나라별로 선택해서 판매하실 수 있는 아까 그 나라 보셨죠? 인도 이렇게 지역별로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유튜브가 생각보다 서둘렀어요. 작년부터 유튜브 그 온라인 시장이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업계가 다 주니까 유튜브가 어려워지니 지금 유튜브 쇼핑을 서둘렀어요. 유튜브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올랐어요. 왜냐면 지금 카페 14하고 유튜브 쇼핑하고 바뀐 거 큰 차이가 없어요. 자사몰로 링크를 안 뺀 거 딱 하나인데 그 이유가 유튜브에 결제 모드를 쓰게 하려고. 원래는 카페 14 결제 모드를 썼거든요. 그 말은 카페 14의 결제 모드를 썼을 때 그 4% 3. 몇 프로짜리 수수료를 지금은 카페 14 갖고 있는 사람도 유튜브 쇼핑 세팅하면 유튜브에서 결제 모드를 다시 신청. 결국엔 페이 수익을 가져가려고 유튜브가 붙인 거고 지금 해외 거도 다 그렇게 모으고 있으니까 그 안에 상품 쉽게 팔 수 있는 권한도를 주고 링크를 더 많이 연결해 주겠죠.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기초부터 해가지고 특히 AI 같은 거 뭐 예를 든다면 대본을 쓰는데 뭐 쓴다면은 그 대본 안에서 예를 들어 챗GPT를 이용하고 그 챗GPT에서 어떻게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냐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소상히 재화를 해드릴 수가 있고 요런 부분들 뭐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AI 같은 걸로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아직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한 저희 강의 중에 AI 이제 그걸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무료로 하시는 코파일럿 같은 경우 챗GPT 같은 경우는 유료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프롬프트를 활성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강의로도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마라톤 가듯이 꾸준하게 간다면 한 3개월, 6개월 안에는 막 수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AI로. AI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거를 저도 이제 그 커짐단 채널에서 처음에 커피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AI 이미지 챗GPT를 쓰면서 대본도 만들 거지만 챗GPT 안에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으니까 영상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런 저작권 문제에 걸린다. 제가 하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저작권. 그래서 롱폼이나 그런데 음악이고 내가 안 걸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수모 AI를 통해서 음악도 만들고 지금 그 과정을 해서 고양이 채널은 더 커지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돈을 쫓아가며 다른 걸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깨우쳐 주신 분이 여기 방조직인님이시고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그 네. 하루에 400만 조회수가 나오고 그 막 그랬어요. 이게요 워낙에 기초를 잘 해주셔서 제가 오늘 스튜디오 그 맛보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때 할 말인데요.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그 갑자기 이렇게 12만씩 5만씩 찍다가 그 하루에 411만 정도 조회수가 나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다음 날부터 슬퍼하더라고요. 겨우 뭐랄까 너무 그거 하면 허탈하다. 뭐야 이거였어? 그걸 조바심을 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목표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 전주에는 하나도 안 슬펐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거 없을 때는 안 슬펐어요. 맞아, 늘 그러니까. 그런데 다 그러셔요. 유튜브 시작하시면.
근데 요 정도면 이 정도면 솔직히 슬플만 하지 올라갔다 내려와서.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안 하신 거예요. 보세요. 지금부터 1년 동안 고양이 만들고 있으면 네, 내가 브랜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점점 알수록 길게 가고 나까지 좀 만들 수 있는 걸 가야 되는 거죠. 커진단님이 예, 이거로 아까처럼 커진단 카페 그 커피하는 거를 키운다면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국의 카페고 음악에서 조회수 수익 들어오고 그렇죠? 그 안에 내 커피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또 공급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이라면 길게 보는데 얘는 지금 이제 어리지만 지금 20대신데 앞으로 71년생 20대 근데 앞으로 30년 동안 고양이만 만들 수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접은 게 아니고요. 쇼핑 방향이 생기면 다시 아마 밀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끝났는데 네네. 할 얘기가 참 정도... 많은데 멘토 시기도 하고 혼나가면서도 그게 저에게 너무 뜻깊고 또 아까도 그랬듯이 에디슨은 그 만 번이 실패가 아니라 과정 중일 뿐입니다. 네. 저는 이 모든 게 다 과정이고 나중에 썼을 때는 찬란하게 아마 빛나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결과도 봐야 되지만 결과보다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건 다들 성공하는데 빨라지실 거예요. 네. 네. 지금까지 김주원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